자, 이번 시간에는, 자, EX 이제 09. 네, 자, 여기. 자, 그리고 이제 빈즈 해가지고,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빈즈에 대해서, 자바 빈즈, 또는 이제 빈이라고 이제 부르는, 자, 이러한 것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자, 보시면은 이제 프로젝트는, 자, EX09, 자, 언더바 빈즈. 자, 이렇게 이제 했고요. 자, 흔히 그 표현을, 뭐, 이제 빈즈, 또는 이제 빈, 뭐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뭐 이제 둘다 거의 이제 비슷하게, 네, 이제 사용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네. 뭐 이런 또 용어 표현, 뭐 이런 것들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남이 그 말해주지 않으면은 이제 헷갈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이거 뭐 빈즈라고 이제 불러야 하나, 아니면은 뭐 빈이라고 이제 불러야 하나, 네. 헷갈릴 수 있는데, 거의 뭐 똑같이, 네, 사용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자바 이제 빈즈. 자, 이러한 어떤 기술은 자, 이제 어떤 건지. 자, 제일 먼저 좀 이제 알아봐야겠죠. 자, 우리가 뭔가 그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할 때 자, 어떤 기능을 자, 해당 그 하나의 어떤 모듈로 이제 만들거나 또는 뭐 재사용 그리고 이제 유지 보수 어떤 편리성을 위해서 결국은 이제 그 자바 언어로 따로 이렇게 이제 분리해서 이제 만들 수가 있는데 자, 쉽게 말하면 이제 클래스를 자바 언어로 자, 우리가 클래스를 자,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이제 빈즈, 또는 그냥 빈, 네, 이렇게 어떤 부르는 건데, 자, 그래서 어떤 자바 빈 기술, 또는 이제 자바 빈즈 기술, 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아, 자바로 뭔가 그 클래스를, 아, 만드는 거구나.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용어나 어떤 표현, 이런 게그 처음 들으니까, 뭐 이제 생소하게 그냥 느껴지는 것뿐이지. 자, 우리가 그 자바 이제 문법을 이제 공부할 때, 자, 제일 많이 하는 게 자바로 이제 클래스를 이제 만드는 건데, 자, 그러면은 이 클래스는, 자, 우리가 그 안에는 뭐 여러 가지 어떤 기능을 그 넣을 수도 있고, 자, 여러 가지 어떤 그 데이터를 담는 뭐 이제 멤버 변수, 자, 이런 것도 이제 정의해 놓을 수 있고, 네. 자,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 자, 이런 자,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개발할 때, 자, 뭔가 게시판을 하나 이제 개발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어떤 기능들이 그 작은 어떤 그 단위로 그 여러 가지 어떤 기능들이 이제 탑재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 이런 어떤 게시판을 만든다 하면은 여러 가지 어떤 기능들이 자, 하나의 어떤 그 작은 어떤 기능들이 모여서 이런 큰 게시판이라는 자, 프로그램을 이제 그 만들게 되는 건데 자, 이런 그 어떤 기능을 자, 우리가 이제 어떤 기능을 따로 이제 빼내서 자, 따로 이렇게 빼내서 자, 하나의 어떤 그 작은 단위로 다시 말하면 자, 우리가 뭔가 이제 캡슐화 이제 시킨다든지 자, 또는 이제 하나의 어떤 그 모듈로 이제 만들어서 자, 이제 빼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얘를 자, 우리가 그 자바 이제 클래스로 따로 이제 빼내서 자, 만든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이제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자, 얘는 자, 우리가 그 이제 JSP 자, 어떤 게시판을 만든다 했을 때 자, 바로 그 JSP 자, 이제 페이지가 되는 거죠. 네. 자, 우리가 뭐 앞에서 이제 공부했듯이 그 JSP 페이지 내에서 자, 우리가 그 자바 코드를 작성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이 안에서. 자, 우리가 그 자바 문법을 사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JSP 이제 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JSP 그 페이지 내에서, 자, 이렇게 그, 자, 해주고, 자, 이 스크립트들이, 자, 이 안에서 자바 문법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뭔가 우리가 뭐 데이터베이스 연동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사용자 페이지에서 그 입력 폼을 통해서 사용자가 어떤 전달하면은, 자, 처리하는 페이지에서, 자, 우리가 뭐 자바 이제 문법을 사용해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처리를 이제 할수 있는 것처럼, 자, 그렇게 이제 만들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자, 이때 조금 그 불편한 점은 이 JSP 페이지 하나에서, 자, 이렇게 어떤 자바 문법이나 그 JSP 페이지니까 뭐예요?
뭔가 HTML, CSS, 뭐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뒤엉켜서 사용될 수가 있죠. 네. 자, 그래서 얘는 하나의 어떤 그 뷰페이지 같은 역할도 하지만 이런 어떤 핵심적인 우리가 뭐 앞에서 이제 배운 대로 뭔가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담당하고 있다면 그런 어떤 중요한 어떤 비즈니스 로직을 자 수행하는 자 그런 어떤 파일도 된다 이 말이죠. 요 JSP 페이지는 자 이런 어떤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어떤 페이지에서 자뷰 페이지로서의 어떤 역할도 하고 있는 거고. 자 왜요? 아니 뭐 HTML이나 자, HTML이나 뭐 CSS 뭐 이런 것들이 다그 포함되어 있으니까. 자,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어떤 DB 연동 같은 이런 어떤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또그 담고 있는 자, 이런 어떤 그 핵심적인 자, 이제 비즈니스 로직을 또 담고 있는 자, 그런 어떤 역할도 하고 있는 거죠. 하나의 어떤 그 JSP 페이지에서 자, 이제 뷰 페이지 역할도 하고 자, 데이터베이스 연동 같은 이런 어떤 그 핵심적인 그 어떤 이제 개발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자, 그런 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뭐 이제 간단한 어떤 홈페이지를 이제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내가 개인적으로 혼자서 뭐 개발을 혼자서 내 개인 홈페이지를 자, JSP 이제 사용해서 자, 이렇게 이제 만든다든지 자,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뭐 이렇게 그냥 하나의 페이지에서 뭐 이제 뷰페이지 뭐 이런 것들 HTML 뭐 CSS 뭐 데이터베이스 연동이나 기타 여러 가지 어떤 기능들을 다 그냥 뭐 하나의 페이지에서 이렇게 만드는 게나 혼자 내가 뭐 개발할 때는 그게 더 빠르고 어찌됐건 내가 만드는 거니까 뭐 나중에 유지 보수할 때도 뭐 내가 척척 네 이제 보는 순간 뭐다 이제 알아볼 수 있고 네. 자, 그러니까, 뭐, 내가 이제 혼자 할 때는 뭐 상관이 없는데, 어떤 이제 협업 시스템을 이제 구축해서 이제 그 어떤 큰, 자, 어떤 하나의 큰그 기업이나 어떤 관공서, 자, 이런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는 사실 이런 식으로 개발하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나 뭐 유지보수, 그리고 또 이제 만들다가 어떤 사람이 이제 퇴사하면 그 뒤에 들어온 사람이, 그쵸? 이렇게 너무 막그 뒤엉켜 있고 뭔가 이런 부분이 이제 분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뭐 사실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 뭐 이런 거를 이제 분석할 때 HTML, CSS 이런 거가 의외로 그 약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뭐 자바 이제 문법에 대해서만 이제 공부를 이제 했다든지 할줄 알면 사실 이게 같이 이제 섞여 있는 상태에서 네, 자 이런 부분은 뭐 이제 거의 이제 모른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어떤 페이지를 네, 뭐 유지보수 이제 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자, 이런 그 상황에서 자, 우리가 어떤 자바 빈, 자, 이 빈즈 어떤 기술을 이제 사용하면은 이 JSP 페이지 내에서 자바 문법으로 자, 이렇게 작성된 자, 이 부분을 자, 이 부분을 자, 이렇게 그 떼어내서 자, 이게 그 자바 이제 빈이라고 이제 한다면, 자, 이렇게 그 따로 떼어내서 자바 클래스로 자, 만들어 놓는 거죠. 오호. 자, 그러면은 데이터베이스 연동과 관련된 자, 그런 어떤 기능을 따로 떼어내서 자바 클래스로 만들어 놓는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용어나 어떤 표현이 이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불편한 점이 있고, 그러니까 나 혼자 할 때는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규모가 이제 크지 않은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굳이 분리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페이지에서 그냥 다 해버리자.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 개인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다만 이제 그 개인이 그렇게 이제 했다가, 다른 사람이 이제 그거를 뭐 이제 유지보수 한다든지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은 아주 그 난감하겠죠. 네. 아니, 남이 만든 거를 그, 아니, 내가 만든 거를 다른 사람이 이제 분석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힘들기 때문에 뭐 거의 뭐 이제 불가능하죠. 자, 그래서 이제 규모가 이제 어느 정도 되는 자, 그런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자, 이렇게 보통 이제 빅페이지하고 뭐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뭐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그 자바 어떤 비즈니스 로직을 담고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을 따로 떼어내서 자, 이렇게 뭔가 자바 클래스로 이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을 뭐 보통 이제 권장하고 이렇게 이제 많이 그 사용을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때 이렇게 그 따로 떼어내서 이렇게 만든 이런 그 자바 클래스를 뭐 여러 가지 어떤 용어나 이제 표현을 사용해서 이제 부를 수 있는데 바로 여기에서 그 말하는 어떤 자바 빈즈라고 이제 그 표현이나 어떤 용어를 자 부를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만든 어떤 자바 클래스 어떤 이제 로직 자바 문법을 사용한 그러니까 JSP 페이지에서 자 우리가 그냥 자바 코드를 같이 작성해서 그냥 만들어 버려도 되는데 자 우리가 또 이제 앞에서 데이터베이스 연동할 때도 그냥 그 JSP 페이지 내에서 HTML, CSS 같이 그 사용하고 원래 CSS 이런 파일도 따로 이제 분리해서 이제 만들 수 있지만 그냥 같이 자 강의할 때 어떤 편의성을 위해서 그냥 다 그냥 하나의 어떤 페이지에서 자 이런 거다 만들어서 사용했고 자 자바 코드도 그냥 같이 사용해서 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했죠. 그게 이제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도 이제 가능한데 어쨌든 계속해서 규모가 큰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한다든지 여러 사람이 자 이제 모여서 뭔가 그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자 이렇게 어떤 그 로직을 이제 분리해가지고 자바로 작성된 자 이런 부분만 따로 떼어내서 이렇게 이제 클래스로 따로 이제 만들어 놓고 자 그렇게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은 이제 개발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어떤 클래스 자 이런 것들 위주로 자 유지보수를 이제 담당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디자이너는 자 이런 어떤 빅페이지 위주로 뭐 템플릿이나 자 이런 거 위주로 그 유지보수를 이제 그 담당하면 이제 되는 것이고 자 이렇게 업무를 자 이제 분리시켜 줄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그 자바빈즈 자 이런 어떤 기술을 이제 그 사용하면은 자 이렇게 자 빅페이지하고 어떤 핵심 자 로직을 자 이제 분리함으로써 자 개발자하고 디자이너 간에 자 어떤 이제 업무도 자 분리를 시켜줄 수 있다 이 말이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뭐 자바빈 또는 이제 빈즈 자 이런 어떤 표현이나 자 용어가 좀 이제 생경하다면 그러니까 뭐 생소하다면 자 여러분들이 그 과거에 좀 이제 많이 그 들어봤을 수 있는 자 그런 어떤 표현으로 말씀드리면은 자 컴포넌트 자 이런 거좀 이제 들어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옛날에 뭐 ASP 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혹시라도 자뭐 ASP, PHP 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그자 웹을 이제 개발한 경험이 있다 하시면은 자 우리가 뭔가 그 게시판을 이제 만들 때 자 이제 게시판을 이제 만들 때뭐자 이런 걸로 이제 게시판을 이제 만든다라고 하면은 자 우리가 이제 게시판을 만들 때 뭔가 그 파일을 이제 업로드하거나 이제 그럴 때 얘들만으로는 뭔가 업로드를 구현할 수 없죠. 요즘은 그러지 않아요. 뭐 PHP는 뭐 계속 이제 많이 그 사용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버전. 네. 아 PHP도 이제 최신 버전 말고 옛날 버전. 자 그래서 그런 그 옛날 이제 버전을 사용해서 자 이제 게시판을 이제 만들 때는 자 이런 것들이 자체적으로 자 업로드를 그 구현할 수 있는 자 그런 어떤 모듈이 자 없기 때문에 자 외부에서 자 우리가 뭐그 C나 자 C++. 자 이런 걸로 뭔가 업로드를 구현할 수 있는 그 가능하도록 다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이런 언어로 만든 자 그런 거를 이제 그 컴포넌트로 자 이런 언어를 사용해서 이제 만든 자 이제 컴포넌트를 자 유료로 이제 구매하든지 아니면 이제 무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옛날에 뭐 ASP 같은 거할때제 기억에는 그 유료 컴포넌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있었고 이제 무료 중에는 그 사이트 갤럭시인가요? 네,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네, 그런 거를 이제 그 네, 설치해야 되는 거죠. 네, 해당 그 서버에 자 이런 어떤 컴포넌트를 자 먼저 이제 설치한 다음에 그 이제 컴포넌트를 자 이런 뭐 ASP, PHP, 뭐 PHP는 이제 그 사이트 갤럭시가 아니고 뭐또 이제 따로 그 사용하는 게 있었던 것 같고
이제 ASP 같은 경우에 자 이런 어떤 컴포넌트를 이제 서브에 이제 설치함으로써 게시판 만들 때뭐 파일이나 어떤 이미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업로드할 수 있도록 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그 가능하도록 이제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컴포넌트는 자 결국은 이 컴포넌트가 바로 이제 자바빈, 자바빈즈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은 자 컴포넌트란 해가지고 자 추가적인 어떤 설명을 써놓은 게이 자바빈즈 이 기술이 곧 컴포넌트 같은 뭐 개념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네. 자 이런 어떤 컴포넌트를 이제 만들어 놓으면은 자 우리가 다른 어떤 게시판을 만들 때도 자이 컴포넌트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독립적으로 보통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놓는 거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게시판을 만들 때도 얘를 그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자바빈즈 또는 자바빈 자 이런 그 자바 이제 클래스를 이제 만들 때도 가급적이면 자 어떤 그 하나의 어떤 종속돼서 자 이렇게 그 동작이 되어지도록 자 그렇게 만들지 않고 자 독립적으로 이제 그 만들게 되면은 자 우리가 그 어떤 특정 어떤 페이지에서 자 특정 페이지에서만 그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페이지에서도 이 자바빈즈를 네 우리 이제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겠죠. 네. 얘도 그래요. 자, 이제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도 그 해당 이제 서버에 이제 설치만 해 놓으면은 얼마든지 다른 여러 어떤 페이지에서 마치 이제 객체 자 생성해서 그 가지고 와서 이제 그 메서드 자 이런 것들 그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얘도 이제 그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 클래스 안에 자 여러 가지 어떤 메서드 이런 것들이 그 만들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냥 하나만 만들어져 있을 수도 있고. 자 그러면은 자 클래스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예요? 자점 찍고 그다음에 그 해당 그 메서드 자 호출해가지고 자 이렇게 그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바로 만든 아 클래스구나. 자 그런데 용어를 어떤 표현을 뭐 자바빈, 자바빈즈라고 부르는구나.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장 어떤 핵심적인 어떤 역할, 자 기능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 거를 따로 그 자바로 작성된 자 그런 어떤 로직을 JSP 페이지에서 같이 이제 섞어서 이제 그 사용하기보다는 자 그런 어떤 로직을 따로 이제 떼어내서 자바 이제 클래스로 이제 만들어 놓고 그리고 JSP 페이지에서 얘가 필요할 때자 불러와서 아, 사용하는구나.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그 과거에 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자, EJB. 네,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처음 들어봤다 이제 하시면은 지금은 이제 서점에서 거의 이제 찾아볼 수 없죠. 이런 어떤 제목의 어떤 책을 찾아볼 수 없는데 이게 그 옛날에는 그 얘를 이제 공부해야지만 이제 취업이 네, 그잘 되었던 이제 그런 어떤 시절이 있죠. 네, 이게 바로 그 엔터프라이즈 이제 기업에서 이제 주로 이제 사용하는 네, 그런 어떤 자 어떤 서버 측그 컴포넌트 이제 모델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예전에 어떤 기업 환경에서 뭐 주로 이제 많이 그 사용했던 네, 그런 어떤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엔터프라이즈 이제 자바빈즈 해가지고 그 이제 예전에 이제 많이 사용했는데 이게 이제 너무 이제 복잡하고 또 이제 공부하기도 어렵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아무래도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복잡하면 사용하지 않죠. 자 그래서 얘가 이제 뭘로 그 대체가 이제 됐냐면 자 요즘 기업들은 이제 이런 거 거의 이제 사용하지 않죠. 자 얘가 그 프레임워크한테 이제 밀린 거죠. 네. 자 이제 스프링 네, 또는 자 스프링 부트 네, 이런 거를 이제 그 프레임워크라고 이제 하는데 자 이런 그 프레임워크들이 이제는 거의 뭐 이제 기업의 어떤 그 프로젝트를 뭐다 이제 점령하게 됐죠. 네, 자 그래서 이제 EJB가 얘네들한테 이제 밀렸다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스프링 부트 네, 자 이런 그 프레임워크를 이제 그 사용하는 게 네, 이제는 뭐 일반적인
네, 그런 어떤 상황이 이제 됐다고 이제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자, 옛날에는 자, 취업을 위해서는 뭐 EJB 자, 이런 게 필수적으로 이제 공부를 이제 해야지만 아, 그래야지 이제 기업 환경에서 이제 많이 그 사용하는 그 기술이기 때문에 얘를 공부해야지만 우리가 그 취업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뭐 거의 이제 사용하지 않고 뭐 지금은 이제 프레임워크들이 뭐 점령을 이제 해버렸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 뭐 스프링 뭐 스프링 부트 네. 요즘은 또 이제 스프링 부트가 더 이제 인기가 많죠. 네. 뭐 여전히 오래전부터 그 사용돼 왔던 이제 스프링 이제 기반이기 때문에 뭐 스프링이 당장 뭐 이렇게 뭐 없어지는 건 아니고. 자,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이제 스프링 뭐 스프링 부트. 네. 자, 이런 어떤 프레임워크가 네, 시장을 이제 점령하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취업을 위해서는 자바 기반의 어떤 그 취업을 위해서는 또는 이직을 자하기 위해서는 자, 이런 어떤 프레임워크를 공부하는 게 이제 필수가 되었죠. 옛날에 EJB를 자, 이제 공부해야지만 취업이 이제 됐었는데 지금은 뭐 스프링 부트. 네. 자, 이런 어떤 프레임워크를 공부하지 않으면은 뭐 거의 이제 취업이 이제 그 불가능하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거는 얘를 이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자, 우리는 JSP. 자, 이제 여기에서 그 사용하는 자, 자바 빈즈 또는 자바 빈. 자, 다시 말하면 이제 JSP 자, 페이지에서 그 사용하는 네, 자바 빈 클래스를 이제 공부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컴포넌트. 자,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 부분만 자, 따로 떼어내서 이제 보면은 얘가 곧 자바 빈즈. 자, 얘를 그 설명하는 거라고 봐도 자, 전혀 이제 어색함이 없어요. 오. 그 얘가 자, 이 설명이 더 컴포넌트 설명인데 그냥 자바 빈즈 자, 설명이라고 해도 자, 무방하죠. 자, 우리가 어떤 그 핵심적인 자, 비즈니스 로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자, 어떤 필요한 것들. 자, 그런 어떤 구성 요소를 자, 독립적 단위로 자, 개발해 놓은 것. 자, 컴포넌트라고 보셔도 되고 자바 빈즈라고 보셔도 된다 이 말이죠. 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 이러한 것을 이제 만들 때 자, 어떤 그 종속되도록 이제 만들기보다는 자, 어떤 규격화된 그런 그 인터페이스를 그 가지도록 자, 만들어서 자, 하나의 어떤 이제 부품 단위로 자, 여기저기에 마치 그 조립하듯이 네, 이제 붙여서 그 사용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이제 만드는 게 좋죠. 네. 자, 그래서 JSP 빈즈 자, 이런 어떤 기술은 자, 우리가 뭔가 JSP로 자, 웹을 이제 개발할 때 자, 많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자바 언어로 이제 만들어진 자, 컴포넌트 클래스구나. 자, 이렇게 그 생각하시면 돼요. 네.